네, 위즈덤 칼리지에서 최준영 박사님 그리고 박세익 전무님도 이제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오늘 저희 예고를 좀 해드렸죠. 아, 시작하기 전에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과 함께 조금은 이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좀 하고요. 아마 부동산 얘기도 좀 살짝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얘기 당연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두 살 됐나요? 네, 한 두 년 된 것 같아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이게 캐주얼하게, 네, 패셔너블한 이렇게 입으셔서 저도 맞추려고.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뭐 별일 없으셨죠 그동안? 아, 예. 네, 잘 지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은 힘들었지만, 네, 저는 잘 지냈습니다. 시장은 힘들었습니다. 힘든 이유는 혹시 뭐 역시 금리 때문입니까? 그렇겠죠. 이제 결국에는 오늘 뭐 아마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를 약간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저는 이제 금융 안정 이런 쪽에 관심이 많고, 네, 아무래도 은행을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리스크를 이제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모델이 은행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부분들은 조금은 이제 주식의 리턴 측면보다는, 네, 시장의 리스크가 어떤 게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나아가서 이제 부동산 시장 그리고 또 은행 투자 이런 거 시간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의 리스크 그리고 부동산, 네, 등등 이야기를 이제 쭉 해주실 텐데, 네,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시장의 리스크는 뭐 있습니까? 우선은 제가 차트 하나, 오늘은 좀 제가 차트를 하나씩 보면서, 네, 약간은 민감한 이슈일 수도 있고, 그래서 차트를 하나씩 저희가 이제 준비했으니까 보실까요? 이제 시장의 상황을 먼저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네, 일반적으로 시장이 주식시장 중심으로만 생각을 하죠. 보게 되죠. 네. 근데 이제 시장은 주식시장만 있는 게 아니라, 네, 뭐 자금시장, 채권시장, 외환시장 이렇게 있죠.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주식시장만 놓고 보면 밸류에이션을 갖고 얘기하지만, 결국에는 어떤 밸류에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결국에는 자금의 어떤 그런 흐름, 변화, 이런 것들, 리스크 이런 것들 때문에 의해서 아마 가격이 결정될 겁니다. 그렇겠죠. 예, 오른쪽 차트 잠깐 볼까요? 오른쪽 차트 보면은 카드채 금리와 국고채 간 스프레드 추이예요. 그래서, 네, 분홍색 있죠. 이게 국고채 간 금리 차. 그다음에 그러니까 카드채 스프레드라고 해요. 우리, 네, 얘기하면은 이게 분홍색이 0.8을 넘어섰죠. 예, 네. 예, 0.8을 넘어섰죠. 좀 비슷한 시점이 어디죠? 국고채 금리차라는 거는 뭐와 뭐의 차이예요? 카드채하고 국고채의 금리차. 카드채와 국고채의 금리차? 네. 근데 금융채는요? 금융채 이 AA가 이 카드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 카드채의 금리예요, 저게? 예, 카드채 금리. 아, 그리고 그럼 국고채 금리고 저 분홍색이? 네. 아, 이거는 아니? 분홍색은 카드채와 국고채의 금리차. 네네네, 알겠습니다. 진한 파란색은 카드채 금리를 얘기해 주신, 예, 거고. 금리고요. 네. 카드채와 금리가 쭉 올라가잖아요.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것보다는 이 이제 분홍색입니다. 네. 분홍색의 카드채 스프레드가 보시면은 거의 전 고점 대비 넘어서잖아요. 그렇죠? 요 카드채 스프레드 요게 이게 언제냐면은, 예, 2020년 3월. 예. 사실상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잠깐 왔잖아요. 네. 예, 그때. 그래서 결국에는 ELS 사태가 터지면서 카드 스프레드가 급등하고 결국에는 정부의 개입으로 진정됐다고요. 예, 이런 사실상 금융위기, 상황이라는 거예요? 상황에 지금 와 있다는 근접하고 거예요. 있다? 그러니까, 예, 카드채랑 그러니까 국고채 금리가 이렇게 벌어졌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겁니까? 카드채 가격이 빠지고 있다는 거죠. 안 좋다는 거죠. 카드채, 예, 가격이 금리가 올라가고 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카드채의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위험, 카드채에 대한 위험이 대단히 시장에서 위험하게, 예, 보고 있는 거죠. 심플하게 카드 연체가 앞으로 늘어날 수 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 카드사들의 이익이 줄 수 있다. 카드사들을 어렵게 본다는 거죠. 지금의 그거를 이제 자산 사이드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네네네, 부채 사이드에서는, 네네, 카드사가 조달하는 게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시 말하면 지금 시장의 자금 사정이 굉장히 빠르게 우리가 과거 2020년 3월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당히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 처음 보시죠? 저는 뭐 처음 봐요. 예, 그러니까, 네, 지금 시장 상황이 자금 시장과, 네,
또 이제 외환 시장 말씀드릴 텐데 이런 시장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보는 것과 달리 주식시장은 생각보다 많이 안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다른 시장은 상황이 상당히 안 좀 위험한 쪽으로 네. 흐르고 있다. 그 카드채라고 하는 거는 네. 뭐 카드채라는 게 뭐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카드 회사들이 발행한 채권이에요? 카드 회사가 발행한 채권. 네, 은행이 발행하면 은행채. 은행채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카드채라는 거는 보통 이제 제일 이제 프라임 채권이 국고채일 네. 거고요. 네. 그 다음이 은행채. 네. 그 다음에 특수채 네. 이런 것들이 특수채, 은행채 그리고 이제 카드채 이런 순서예요. 네. 그러니까 이 카드채의 스프레드가 급등했다는 얘기는 뭐 사실 이제 제2금융권의 자금 조달 상황이 상당히 예, 이머전트한 쪽으로 사실 좀 가고 있는 그림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네. 예,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죠. 옛날에 저는 이제 2002년도 생각 많이 나요. 이런 말씀 들으니까 네. 카드 그때 이제 대란 있을 때 그때 LG 카드가 망했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대학생 때인데 2002년도에 그때 주식투자를 막 하고 있는데 왜 빠지는지 모르는데 은행 아니 카드 회사가 망하는 리스크 때문에 빠진다고 그때 이제 어렸을 때고 그때 제가 기억이 나는 게 우리 학교 정문에 가면요. 저도 제가 학생인데도 저한테 카드를 발급을 해주는데 네. 30만 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 발급만 받아도? 받아도 그 당시 30만 원. 그때 30만 원이면 제가 한 달 생활비였거든요. 와 그래요? 근데 그래도 저는 안 받았죠. 왜냐하면 저는 네. 네,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카드를 받으면 안 된다. 신용불량자는 되면 안 된다. 네, 그때 그 생각이 있어가지고 그때 생각납니다. 결국에는 그래서 그때 되게 힘들어. 장이 그래도 되게 안 좋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이제 자금 시장을 설명드린 거고요. 지금 상황을요. 두 번째는 네. 이제 외환 시장이겠죠. 예, 외환 시장은 이제 왼쪽입니다. 우리가 이제 원화 가치의 변동률을 이제 아래는 그려놓은 겁니다. 최근 1년간 원화 가치의 변동률, 통화 가치의 변동률을 주요 국가를 쭉 나래비를 세운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거의 선진국 주요 국가 중에서 지금 네 번째로 많이 하락한 나라이죠. 근데 주목해서 봐야 될 거는 다른 나라들은 이 위에 분홍색은 뭐냐면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잖아요. 네? 그것 대비 우리가 더 얼마나 올렸냐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통화 가치가 강세를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보면 우리나라와 몇 개 국가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고 대부분은 이제 미국 대비 기준금리를 안 올리거나 덜 올리거나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웨덴이나 일본이나 유로가 상대적으로 많이 평가 절하된 이유는 사실 금리를 안 올려서 예, 금리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한국이겠죠. 아, 우리는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가치가 떨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최근 1년간 가장 인기 없는 통화가 한국 통화라는 얘기예요. 아, 그래요? 실질 개념으로 보시면. 아, 왜 그래? 예. 그래도 다시 말하면 네. 외환 시장도 그렇고요. 자금 시장도 그렇고요. 우리가 지금 많이 간과한 것들은 네. 이런 시장에서는 한국의 상황이 생각보다 많이 안 좋아지고 있음을 우리가 설명드릴 수 있어요. 외환은 환율이 뭐 물론 이제 최근 며칠만 그렇긴 합니다만 1000 뭐 한 300원 근처 갔다가 이제 지금 다시 126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그렇죠. 내려갔다 약간, 올라갔다 네. 지금 최근에 예, 네. 보이고 있죠. 그래서 좀 안정을 좀 찾아간 듯한 느낌을 저는 이제 희망회로를 막 돌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진 않나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통화 수합이 이제 네. 진행된다라는 기대감에 의해서 네. 올라가던 환율이 좀 안정화된 거잖아요. 네. 예. 그게 이제 실제 가시화 된다라면 좀 더 안정될 수 있는데. 어쨌든 우리 통화를 별로 좋진 않게 보고 있다. 외부에서. 예. 네. 그 얘기는 통화 가치를 안 좋게 보는 원화를 안 좋게 본다는 얘기는 한국을 안 좋게 보는 또는 한국을 위험하게 보는 외국인의 경제 주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많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위험하게 보지? 알겠습니다. 예. 자, 그리고 외환 그리고 이제 자금 시장 두 개 지금 체크해 봤고요. 네. 따라서 그다음 페이지 잠깐 보여 드릴게요. 지금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지적한다라면 왼쪽 차트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제 주식과 채권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국면으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원래 미국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린다. 금리를 올린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실은 대출을 회수하는 것과 또는 부채를 회수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렇겠죠. 예. 네. 따라서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류에 있는 자산을 먼저 매각을 하겠죠. 우선은 주식을 좀 많이 매각했겠죠. 예상대로 이제 주식 매각 규모가 상당히 진행되는데 그것을 이제 채권으로 상당히 메이크업함으로써 원화 가치가 좀 안정되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1월, 2월 들어서 외국인들이 채권을 더 이상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는 최근에 일부는 이제 팔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뭐냐면 네네. 그렇게 되면 채권과 주식을 다 매도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원화 가치는 더 떨어졌고 세게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자, 그럼 그 원인을 지적한다라면 원인이 뭐냐면 오른쪽 차트 보시면 이제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높잖아요. 네. 그럼 당연히 우리가 금리 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돈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채권을 팔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우리가 단기의 금리 차를 갖고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 외국인 이제 차익거래 하는 투자자들이 있죠.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주요 이제 기간 이제 채권은 뭐냐면 6개월 또는 1년의 통환체와 리보 미국의 리보 예의 금리 차를 이용해서 투자하거든요. 그래서 6개월 통환체와 리보 금리를 비교해서 분석해 보면은 실제 네. 미국의 기준금리가 우리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리보 금리가 우리보다 훨씬 더 50bp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환체는 통화 안정 채권을 말하는 네.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시장에서의 단기 금리는 미국이 좀 더 높다. 더 높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단기 자금을 네. 추정한 친구들은 더 미국으로 가겠군요. 그렇겠죠. 아니면 네. 이거는 이제 재정 거래, 이제 차익 거래니까 차익 거래를 안 하고 중단하겠죠. 그러니까 더 이상 뭐 신규로 하는 사람들이 안 생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채를 이제 보면은 크게 보면은 이제 3년짜리 국채를 사는 사람이 있고 네. 그다음에 단기 아비트레이지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중에 국채만 남고 나머지는 이제 사라지는 상황이 되죠. 근데 그 다음에 미국의 국채가 이제 기준금리를 올려서 이제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다시 말하면 가격이 올라가는 국면으로 변하게 되면 네. 더욱더 빠르게 한국의 국채를 팔고 미국 국채를 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때는 이제 주식뿐만 아니라 채권까지도 이제 순매도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당연히 자금 유출은 심화될 거고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하겠죠. 원화 가치 더 하락하게 되면은 당장 어떤 문제죠 지금? 인플레이션 문제 생기잖아요. 네. 수입 물가가 지금 더더군다나 뭐 네. 예, 원유라든지 농산물 가치 가격이 오른 상태에서 물가 엄청 올라가겠네요. 따라서 이 원화 가치의 방어가 네. 예,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어쩔 수 없이 지금 기준금리를 이번에도 또 올리게 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이제 우리도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렇죠. 그래서 네. 문제는 뭐냐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네. 지금 시장 컨센서스는 2.5까지는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네. 예. 상단 기준으로 2.5에서 2.75까지 올리는 게 지금 컨센서스니까 네. 그렇게 올리게 되면 우리 역시 어쩔 수 없이 기준금리를 그 정도 수준으로 올리지 않으면 지금 얘기 드린 이런 문제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정부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지금 리스크 팩터죠. 자금시장, 외환시장. 요 정도까지는 제가 이해한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우리가 근데 지금 물가를 미국처럼 좀 걱정을 해야 될 상황으로 보시나요? 어때요? 지금 물가 우리가 상승은? 우리 한국에서 나는 우리가 이제 뭐 재화가 그러니까 사실 웬만한 것들은 원자재는 다 수입하고 예,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환율이 안정이 안 되면 그렇다. 예, 그게 그대로 예, 이제 물가로 연결되는. 다시 말하면 어찌 보면은 원화 가치가 10% 하락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은 우리의 가계의 실질 소득이 10% 감소하는 것과 그렇죠.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우리의 부가 감소하는 거고요. 예, 따라서
이거를 방어하지 않고는 예, 물가 안정은 사실상 어려워지는 거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이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과거처럼 2021년처럼 경기가 아주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경기가 꺾어지는 분위기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 환율을 못 잡으면은 무역 적자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럼 또 다시 이게 네. 문제를 심화시킬 수 있어요. 악순환이 되겠네요. 예. 그래서 현재적으로 이제 통화당국에서 이 환율 안정을 생각 안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이 중요했던 거예요. 기준금리 인상하면 물가는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물가 뭐 금리 뭐 약간 올린다고 해서 잡힐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하게 되면 말씀드린 바 같이 어차피 상수는 정해졌잖아요. 네. 근데 이게 통화 가치의 변화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통화 가치가 다시 또 10% 이상 평가절하 된다라면 물가는 그야말로 더 오르는 거죠. 예. 예를 들면 영국이 최근에 물가 지수 상승이 9% 이렇게 했잖아요. 영국 9%? 예. 네. 이제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영국도 브렉시트를 결정했다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화가 이제 독립 통화가 돼 버렸잖아요. EU에서 네, 벗어났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영국이 기준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시면 상당히 지금 보면 통화가 하락한 예, 통화가 지금 하락한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예, 각국의 네. 이 미국과 통화 수합을 네. 상시적 통화 수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으니까 이게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죠. 지금까지 듣기로는 거의 지금 약간 망필인데요. 네? 지금 이제 망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아,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까? 아니, 지금, 예. 아니 왜냐면 물가 막 한 10%씩 막 나고 이러면 거의 이제 자산시장 다 박살날 거 아니에요? 영국 말씀하시는 거죠? 아, 우리나라. 아, 우리는 이제 그래서 통화 가치를 지금 4.8 정도 나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안 그래도 한국은행에서 이제 물가 상승률을 높였잖아요. 네. 지금 이거를 뭐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네. 결국에는 이제 기준금리를 예, 올릴 수밖에 없었던 거고 네. 중요한 거는 앞으로도 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에 맞춰서 인상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지금 직면해 있다. 이게 이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이에요. 네. 그러니까 금리 올리면 어느 정도 잡을 수는 있습니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리를 올리면 네. 이제 어쨌든 간에 돈이 좀 덜 빠져나가고 예, 돈이 덜 빠져나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쨌든 예, 원화 가치는 유지될 수 있는 금리 거죠. 그렇게 올리면 근데 주식시장은 매우 좀 어렵겠죠. 맞나요?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이제 그 금리를 올리게 되면 쉽게 네. 말하면 금리 올린다라 다시 또 얘기하면은 대출을 회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대출의 비용을 또 높인다는 네. 뜻이고요. 부동산 그러면 당연히 예 이제 부채의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예. 이제 요게 문제의 핵심인 거죠. 부동산 어떻게 돼요, 부동산? 부동산 얘기하기 앞서서 네. 이제 이걸 얘기 드릴게요. 그러면 네.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금리가 올라갈 거라고요. 그렇겠죠. 그렇죠? 대출금리가 네. 올라가면 부동산에 영향을 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연결되기 앞서서 만일에 대출이 원리금 불안 상황과 고정금리 대출이면 그러면요. 원리금 분할 상환에 고정금리 대출이면 예. 그나마 좀 낫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가 100bp가 지금 올라가게 생겼잖아요. 예. 기준금리를 앞으로 100bp를 올리면 이게 이제 고정금리로 다 해놓으면 실질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고정금리로 다 해놔서 한 3분의 1도 금리가 안 올라가는 구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기껏해야 100bp 올려봐야 2, 30bp 올라가는 실제 올라가는 효과는? 효과는 그거예요. 네. 뭐 그렇게 되니까 문제될 게 없는 거죠. 네. 예. 근데 만일에 변동금리로 바꾼다라면, 네, 네. 그럼 뭐... 원리금을 분할 상환을 한다라면 어차피 반은 원리금이고 반은 원금이고 반은 이자 정도고 네, 30년 만기 대출은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100bp를 올린다 하더라도 원리금 분할 상환 변동금리라고 한다라면 실질적으로 뭐 한 100bp 올릴 때 대출금리 대출 그러니까 차주의 이자 부담은 늘어나는 거는 한 50bp 정도 늘어난 거예요. 0.5%포인트가 늘어나는 거예요. 네, 1%포인트 네. 늘어날 때. 네. 이렇게 늘어나니까 그것도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만일에 변동금리고 이자만 나는 대출이면
아, 그럼 그 그대로 다 맞네, 100%. 다 맞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우리가 변동금리 를 주의하고 원리금 불안상환 대출을 늘리고 예. 고정금리 대출을 해라. 라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예, 거꾸로 갔죠. 그래서 우리가 변동금리 대출이 늘어나고 이자만 내는 대출이 늘어났어요. 아. 그 결과 100bp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70bp 정도가 대출금리가 아. 올라가요. 그대로 두들겨 맞는군요. 그대로 두들겨 맞는 거예요. 원금을 내는 대출이었다면 아. 이게 풀링이 돼가지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효과가 그러니까 다시 추가로 늘어나는 효과가 네. 별로 크지 않는데 이자만 내는 대출이 대부분이다 보니까 네. 그냥 그대로 늘어나요. 그래서 네. 100bp가 늘어나면은 대략 1년 전 대비 이자 부담이 40%가 증가해요. 예. 지금 100bp 이상 올라갈 예정이죠 우리는? 그렇죠. 100bp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네. 그랬을 때 40% 정도가 늘어나고요. 그게 대출 잔액이 늘어나는 걸 감안하면 1년 전 대비 대략 50% 정도가 증가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 예. 그래서 기준금리는 함부로 이렇게 한꺼번에 올리는 게 아니에요. 예. 이거는 죽으란 얘기예요. 사실 연치 보면 아니 또, 아니 또 올려야 된다고 그러셔가지고 환율, 안 올릴 수 없잖아요. 환율 방어해야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네네. 예 미국 얘기하는 겁니다. 아 미국이요? 예. 아 근데 어쨌든 뭐 그 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미국 이제 올리잖아요. 막 0.5씩 두 번 올리고 막 계속 올린다면서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 고정금리 원리금 불안 상환을 그렇게 이제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네. 그동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안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러면 이제 자산 시장 네. 제일 큰 게 주식 부동산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떻게 돼요? 아, 매우 겁나네 나 오늘. 예, 아, 이제 더 이상 얘기하기가 참. 예, 아니, 빨리 하세요. 시간이 예. 많진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빨리 하세요. 도망치든 예. 말든 결정해야 예. 되니까. 여하튼 지금 문제는 뭐냐면, 네. 예,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봐야 될 차트가 있는데, 네. 그냥 잠깐 볼까요? 네. 아, 참, 저도 이제 참 좀 이 부분은 안타까운데, 우리의 대출자 중에서 네. 실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고 DSR 채무자거든요. 대출을 많이 갖고 있는 채무자예요. 네. 자기 소득 대비 네. DSR 70% 이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저 계산 방식은 한국에서 계산한 건데 요 이 사람이 전체 차지하는 비중이 대략 한 40% 정도 돼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한국은행에서 70저 취약 차주를 위험한 차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실은 취약 차주가 문제가 아니라 이 과다 채무자 DSR 70% 넘는 과다 채무자가 문제예요. 아. 네. DSR 70% 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금은 안 쓰고요. 이자만 내는 대출 중심으로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상의 효과가 굉장히 세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냐? 주로 이제 집 투자하시고 그렇겠죠. 그다음에 상가 투자하시고 에. 땅 투자하시고 이런 분이세요. 그래서 사실상 이분들이 가장 임팩트가 클 거예요. 예. 이거를 그냥 방치하면 그렇다라면 안 그래도 부동산 시장 오른쪽에서 보시면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황 살짝 올라갔잖아요. 네. 중요한 거는 부동산 거래인데 거래가 여전히 예, 평균 대비 한 3분의 1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이 거래량 감소로가 지속되는 상황 다시 말해 네. 시장이 굉장히 네. 위축된 상황에서 이렇게 매물이 나오게 되면 시장은 더 나빠지겠죠. 경로는 이런 경로예요. 그래서 금리의 상승이 예,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절대적이다라고 봐야 돼요. 네, 어떤 네. 것도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네. 정부의 어떤 정책도 시장을 바꿀 수는 없을 거라 보여져요. 아니 근데 그게 금리가 막 5에서 10%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1점 몇에서 뭐 2점 몇 이렇게 올라가도 그렇게 충격이 커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대출자가 네. 변동금리 대출이 아니라 고정금리 대출이고 원금을 내는 대출자라면 그게 괜찮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갑자기 내가 300만 원을 이자를 내는 사람이 지금 그다음 1년 뒤에 지금 와서 봤더니 1년 전에 300만 원을 내던 사람이 500만 원을 낸다. 아, 그거는 견디기 어려울 수 있다.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렇죠. 감당하기 어려운 거죠. DSR 70%면은 매우 높은 숫자죠. 사실은 진짜 여기서 그렇죠. 그 이자가 올라가면 정말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진짜 크지 않아요. 그럼 이제 네.
집을 내놓을 가능성이 좀 있는 거고. 근데 그걸 이제 사줄 사람들이 많으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이제 집값이 연쇄 폭락 같은 거를 맞이할 수도 있다. 그 여하튼 상황은 좀 이런 상황이에요. 뭐 네. 제가 뭐 이렇다 단정하기보다는 이런 리스크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 이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대안을 이제 이거를 어쨌든 해결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사실은 우리가 이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입된 지가 좀 됐잖아요. 네. 예, 이제 우리 금융소비자보호법의 핵심이 약탈적 대출을 지양하는 거예요. 약탈적 대출. 약탈적 대출은 뭐예요? 약탈적 대출은 상환 능력 대비 무리하게 대출을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 수입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막 무작정 네. 대출해주고 이런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 원천적 책임은 사실 금융회사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요? 예, 그게 본질적인 취지예요. 예. 물론 이제 한국은 이 적용을 어떻게 할지는 이 어차피 이게 미국 법이니까. 아, 그 미국 얘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법을 네. 우리가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시킨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금소법이 어려운 거는 네. 이게 미국식 법이에요, 영미법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예, 이게 네. 준칙주의가 아니라 원칙주의 법이에요. 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어쨌든 중요한 취지는 그렇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따라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대출자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어려운 상황이 됐을 때 당연히 은행은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금리를 조정을 해서 갚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채무 조정을 통해서 이것들을 갚게 해줘야 돼요. 그게 은행의 예, 책임이에요. 네. 예.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뭐 그렇지 않고 이미 뭐 과도한 채무를 갖고 있어서 도저히 안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이제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거를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해요. 프리 워크아웃이라고 해서 네. 은행이 이제 연체가 장기화돼서 기한 이익 상실로 넘어가기 전까지의 대상의 차주에 대해서는 은행이 이제 원리 이자를 탕감을 통해서 해결하는 거고요. 그게 이자를 탕감해도 안 되는 차주의 경우에는 네. 이제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회생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네네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어떤 이런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연체가 발생해서 채무 재정에 들어가잖아요. 다시 말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네, 신용불량자가 네. 되면은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예, 경제활동에 사실상 이탈되는 것 같은 개념이거든요. 네, 네, 네. 따라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사전에 이제 은행이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될 이제 일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다. 근데 이제 우리는 네. 그 미국 같은 데는 막 집 사는데 막 80%씩 막 이렇게 대출해줘도 우리는 뭐 벌써 한 몇 년 전부터 막 40% 50% 혹은 뭐 꽤 비싼 집들 아예 대출 안 해주고 뭐 이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수도권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조금 뭐 대출 비율이 좀 높을 수 있어도 대체로는 우리 꽤 많이 좀 건전해지지 않았습니까 우리 대출이? 참 안타까운데. 안타깝습니까? 예, 예 이제 잘 모르셔서. 아. 예. 하는 얘기고. 네. 예. 미국은 이제 LTV가 뭐 70% 80%인데 네. 기본적으로 미국은 30년 만기 대출이잖아요. 네. 30년 만기 대출에 LTV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고는요. 그게 아니라 네. 원리금을 매달 갚을 능력이 되냐? 갚을 능력이 있냐를 중심으로 봐요. 미국은? 예.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대출 나갈 때 한 달 이상 심사를 해요. 아, 예. 진짜 돈 벌고 있는 애 맞나? 벌고 있는 돈이고 벌고 있는 거고 지금 나머지 20, 30%의 이제 다운 페이먼트라고 하는데 그 네. 돈이 합리적으로 소득에서 생성된 돈인지를 또 검증을 해요. 네. 예. 예, 이 두 개를 다 검증을 해야 해서 통과를 해야만 예, 집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제 무리하게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상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금소법이잖아요. 네. 반대로 금소법이 적용되면은 대출을 함부로 안 해주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은행 예.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실질 개념으로는 아까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대출을 훨씬 더 받기 어려운 거예요. 반대로 우리나라는 주담대출 쓰고 신용대출 쓰고 전세자금대출 쓰고 모든 대출을 다 이용하고 심지어 갭투자를 이용해서 집을 사잖아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 LTV가 네.
70% 80% 심지어 100%가 비일비재하잖아요. 아. 40% LTV 해가지고 그것만 해서 집 사는 사람들은 아 별로 없어요? 네, 아주 소수예요. 거의 뭐 실수요자 중에 실수요자인데 그 사람들은 그 제가 정확히 아는지 모르겠는데 또 DTI는 경기도는 DTI 적용을 안 하죠. DSR만 하죠. 그냥 그런가요? 아니 모르겠어요. 다 해요? 예. 아, 또 안 하는 주택 지역 안 하는 지역이 있다고 하던데. 네, 주택 주정 지역이 네. 아니면 이제 네. 이제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본질은 이렇게 이 상품별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차주별로 해야 되는 거. 그거를 이제 이번에 이제 70%가 DSR 70% 넘는 비율이 40% 넘는 걸 저는 오늘 처음 알았네요. 저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다 요새 현금으로 부동산 한다고 언론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니까 네. 저는 그냥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었죠. 네. 뭐 네. 제가 드린 책을 잘 안 읽어서 그래요. 아, 알겠습니다. 꼭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대출의 네. 질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상황인 거로 제가 지금 이제 이해가 되는데요. 네. 그러면 이제 금리 이렇게 올라가고 하면 뭐 사실 금리 올라가는 건 뻔히 이제 보이는 그림 아닙니까? 그렇죠. 뭐 거의 기간도 거의 이제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대충 어떤 일이 언제쯤 벌어질 거다는 것도 대략은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예, 예 보이긴 하는데 그러니까 예. 빨리 얘기해 주세요. 그거. 5분밖에 안 남았는데. 예. 5분밖에 안 남았어요. 네. 시간이.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뭐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올라가게 되면 점점 가시화 될 것 같긴 한데 여하튼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자산 사이드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에는 이제 조달 사이드에서 얼마나 이런 부분을 메이크업할 건가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거는 조달도 지금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5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네. 예, 뭐 네.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고요. 여하튼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다시 말하면은 환율을 안정화시키려면 지금 가계부채를 건드려야 되는 문제. 예, 가계부채를 어느 정도 보호하려고 하면 지금 환율을 건드려야 되는 문제. 네. 이게 이제 같이 겹쳐져 있다. 예, 그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맨 처음에 보였던 그게 시장에서 네. 지금 이게 벌써 나타나고 있다. 주시장에서는 아무래도 주식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예, 이제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못 볼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주식은 리턴을 생각하지 리스크를 생각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적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래서 이제 막 저 대출, 저 대출 문제 생기면서 막 그 부동산 경매 막 나오고 하는 게 대충 한 올 연말쯤 되면 막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대로 우리 예상대로 이제 금리 인상한다면 진행된다라면 그리고 네. 정부가 어떤 형태든 정부가 정책을 취해야 하겠죠. 그래서 네. 이미 정부가 이제 추경 예산 마련했잖아요. 추경 예산 마련한 것 중에 일부를 채무 조정을 위한 예, 자금으로 이제 이용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동금리 대출을 안심전환 대출을 통해서 이제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한다든지 이런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도 이 부분들을 이제 인지하고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아, 이 위험성에 대해서는 정부도 어느 정도 파악을 좀 하고 있군요. 어느 정도는 이제 파악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아무래도 정부가 교체되는 과정이어서 네. 이게 좀 빨리 예, 교체돼서 빨리 이제 진행돼야 될 필요가 있는 이슈다라고 할 수 있어요. 혹시 그 심리도 이제 꽤 중요할 텐데 네. 이 집이라는 게 옛날에는 잘 몰라도 이제 한 2021년까지 경험한 사람들은 야 지금 당장 뭐 폭락 어쩌고 얘기 나와도 어쨌든 버티면 2, 3년만 버티면 다시 올라 이런 이제 확신 비슷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떻게든 집 안 팔고 난 버틸 거야라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제 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에 이렇게 된 근본적인 문제가 원금을 안 내고 이자만 나는 대출, 변동금리 대출을 이제 우리 대출의 대부분의 대출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이게 리스크의 핵심이고요. 네. 조달을 말씀을 안 드렸지만 조달 측면에서도 우리가 금융의 안정성보다는 금융의 편리성 중심으로 얘기하다 보니까 돈의 이동이 너무 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이 리스크가 커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문제가 수면이 드러나서 이제 경제에 어느 정도는 영향을 줄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좀 반성을 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리금 분할 상환 고정금리 대출을 반드시 이제 중심 대출 주요 대출로만 반드시 이것만 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이렇게 바뀐 게 미국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미국이 똑같이 우리처럼 이렇게 허약한 구조였던 거고 그게 금융위기의 원인으로 작용했어요. 그래서 2011년도에 도드프링크 법을 도입을 해서 이걸 싹 다 바꿉니다. 네. 그래서 미국이 지금 자신 있게 기준율을 50bp씩 올리는 게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슈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자기네들은 은행 시스템이 너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그쪽이 미국이 이렇게 하는 이유다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러면은 그렇게 바꾼다라면 아마 부동산 시장은 뭐 계속 안정화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금융이 달려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또다시 더 금융의 효율성을 중심으로 정책을 취한다라면 변동금리 대출을 그대로 놔둔다라면 어느 정도 이제 약 하락했다가 네. 다시 이제 버블이 만들어질 수도 있죠. 그거는 네, 네. 이제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냐에 따라 달려 있다라고 말씀드려요. 어쨌든 뭐 정부의 의지가 좀 개입되는 부분이겠고. 아 그건 어차피 이 부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정부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까 저처럼 이제 카드채 스프레드가 이렇게 급등한 상황은 정부의 개입을 통해 어느 정도의 안정이 안정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네네. 네. 아유. 이사님 또 이렇게 큰 걱정을 이렇게 한보따리 주고 가시면 또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뭘 새로 투자하거나 이러긴 좀 안 좋은 상황인 것 같네요, 그죠? 어쨌든 지금 예 지금 금융 시장은 네. 자금 시장은 이런 이제 이벤트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으니 네. 뭐 주식 시장도 다르게 갈 수 있으니까요. 예, 좀 이렇게 이런 것들을 감안하시고 네. 우리가 또. 보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두 달여 만에 나오셔서 또 무시무시한 얘기 해주시고 아주 온화한 얼굴, 아름다운 미소로 무서운 얘기 해주고 계시네요. 아 너무 이렇게 웃으시면서 약간 어려운 얘기를 하시니까 겁나 죽겠어. 네. 조금 아니, 뭐 근데... 네. 심각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그리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네. 이렇게 이제 알려져야 맞습니다. 대선에 네. 여지들이 생기는 네. 거니까 알겠습니다. 네. 자 함께 해주신 키움증권의 서영수 이사님 오늘도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나라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관심이 어느 정도 생겼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과연 뭘까? 우리는 체스판의 말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좀 해야 좋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누굴까를 좀 더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뒤집어 질문을 해보면 그러면 아시아에는 우리 친구가 있을까요? 제가 지구본 연구소 진행하면서 사실은 되게 마음에 걸리는 이만한 짐이 하나 있어요. 우리 옆에 있는 동남아를 내가 모른다. 우리가 처해 있는 아시아라는 지역을 자꾸 방관하고 유럽이나 미국의 어떤 시각에 맞춰가지고 그런 이제 개별적인 지식 이런 것들이 묶여가지고 큰 흐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 그런 경험. 작고 잡다한 지식이라도 그것들을 절대 무시하지 마라. 나는 그건 되게 긍정적이고 그런 지식들을 연결해서 말 그대로 위즈덤이잖아요. 정말 현명해지고 뭔가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된 그러한 관점, 그리고 그러한 비전.